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팬미팅에서 입은 옷이 순식간에 품절의 대열에 올라 또 한 번 뷔 이펙트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9일 방탄소년단은 아미와 함께하는 어느 멋진 여름날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팬미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언택트 이벤트답게 이날 파자마 차림으로 등장하며 빈백 소파에 앉아 편안한 분위기로 팬미팅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뷔가 입은 네이비 컬러의 체크 파자마는 단 200명만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돋친 듯 판매되어 순식간에 품절로 이어지며 뷔가 미다스의 손님을 또 한 번 증명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뷔가 입거나 착용하면 가격이나 아이템 불문하고 연이어 품절되며 뷔다스 효과로 불리곤 합니다. 지난해 뷔가 파자마를 입고 찍은 셀카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한 후 곧바로 품절,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업체의 매출 신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데요. 업체는 사회복지관에 파자마와 식료품을 기부함으로써 뷔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사람들의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선순환의 기적은 큰 화제를 불러모았는데요. 지난 7일 뷔가 브이라이브에서 팬들과 소통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역시 전세계 온라인 사이트에서 품절 릴레이를 일으키며 월드와이드 입보이라는 수식어를 증명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됐던 버티컬 시어터 애플리케이션 스매시 영상에서 착용했던 생로랑 카디건 제품도 고가임에도 순식간에 품절로 이어지며 뷔 이펙트를 유감없이 보여줘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일본 인기 패션 매거진 방칸세는 최근 세계적 트렌드 김태형의 최신 패션 30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뷔의 패션 센스 및 비주얼 아이템의 예약 폭주와 완판으로 이어진다 라고 전하며 막강한 소구력과 함께 뷔의 패션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인기 패션 매거진 방칸세는 최근 세계적 트렌드 김태형의 최신 패션 30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뷔의 패션 센스 및 비주얼이 아이템의 예약주와 완판으로 이어진다 라고 전하며 막강한 소구력과 함께 뷔의 패션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한국 연예인 최초로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900만 개를 경신하며 SNS 최강자로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5일 뷔는 지난 6월 28일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버터 콘셉트 포토 버전 1 중 개인 사진으로 한국 연예인 최초 로 900만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버터 콘셉트 포토 버전 1으로 게재된 사진은 두 장으로 뷔가 뮬렛 헤어스타일에 블랙 가죽 재킷과 데님 팬츠를 입고 무심한 듯 몽환적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진과 당구대 위에서 사탕을 입에 문 채 과감한 포즈를 취하며 반항적인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라 여심을 저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진에서 뷔는 도발적이며 시크한 소년미를 발산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뷔는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900만 좋아요를 받은 사진을 비롯하여 800만 이상 좋아요 2장과 600만 좋아요 7장을 포함해 총 14장의 사진들이 500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으며 이 기록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뷔는 한국 남자 연예인 최초로 좋아요 400만, 500만, 600만, 700만, 800만을 자체 경신했으며 버터 콘셉트 포토 버전 1으로 한국 연예인 최초로 900만 좋아요를 경신하며 SNS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있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제 곧 천만 가야지 않겠습니까? SNS에서 뷔가 세운 대기록의 시작은 2017년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최초 100만 좋아요를 시작으로 지난 2019년 6월 페스타 기간 중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뷔의 개인 콘셉트 사진이 멤버 중 최초로 300만 좋아요, 공식 페이스북에서 멤버 중 최초로 100만 좋아요를 받은 것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한국 연예인 최초로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900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인스타그램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연예인들이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뷔는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 외에 개인 계정 없이 이뤘다는 것이라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뷔는 개인 인스타그램은 없지만 팬들이 운영하는 팬페이지 계정의 팔로워 수는 1,105만으로 멤버들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가세도 가장 빠릅니다. 뷔의 포토가 공개될 때마다 뷔가 착용한 의상, 액세서리 등 패션 아이템들이 전국 세계 각국에서 품절되는 사태는 뷔의 브랜드 네임이 미치는 영향력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뷔는 자신이 세운 기록을 자신이 경신함으로써 레코드마커 뷔, 레코드브레이커 뷔로 불리며 SNS 킹의 최강자의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씨와 남다른 태도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지난 10일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 145회에서 고양이가 뷔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주인인 양 편하게 안겨있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공개가 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뷔는 평소 아이와 동물을 좋아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순수한 인성의 소유자로 유명합니다. 특히 뷔의 동물에 대한 사랑과 동물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는 팬들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남다른데요. 뷔가 반려견 연탄이의 입양을 위해 6개월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다 동물 훈련사 강영욱 씨를 찾아가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해 강영욱 씨를 감동시키며 올바른 반려인의 자세라고 극찬을 받은 일은 뷔의 따뜻한 마음씨와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라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 동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길바닥에 엎드리거나 눕는 모습 등에서 동물을 한 생명으로 존중하는 뷔의 선한 성품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뷔는 데뷔 초부터 동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왔고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콘텐츠 등을 통해 동물들과 교감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뷔가 길을 지나가며 마주치는 동물들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거의 모든 콘텐츠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여행 리얼리티 예능 콘텐츠인 봄보야지 하와이 편에서는 공원에서 작은 새를 발견하자 스태프들이 벼룩이 있다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모이를 작게 잘라서 직접 전해주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가면서도 지나가는 동물들에게 인사를 잊지 않았고 봄보야지 북유럽 편에서는 자유시간이 주어지자 양을 보러 가기도 했는데요. 2017년도 달려라 방탄의 강아지와 호흡을 맞추는 펫 프렌즈 편에서는 강아지 초파와 한몸이 되어 뛰어난 케미를 자랑하며 동물과의 완벽한 교감을 나누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 달려라 방탄에서 해외 촬영 중에는 청설모를 발견하고 청설모야 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먹이를 주러 다가가기도 했는데요. 팬들은 뷔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티튜드에서 영감을 받아 유기동물이나 멸종위기동물 구호를 위한 기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사람들의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팬들은 동물들이 좋아서 다가오는 거 완전 디즈니 프린세스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다고 배웠다는 사랑둥이 천사답다, 태영이가 바로 동화 그 자체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의 소식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